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테마로 가네요. 자, 이론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지문 정리합니다. 이것만 잘하더라도 60점 맞네요. 자, 일단은 테마 1, 양도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죠? 열거주의. 그래서 1번은 부동산.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안 돼요. 건물. 그래서 독립된 시설물은 양도세 과세를 안 합니다. 토지, 건물. 건축물 하면 틀린다고요. 시설물만 포함하고. 자, 그 다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번이 무슨 권리다? 이용 권리, 지전임의. 그리고 반드시 국내 거는 등기돼야 돼, 임차권은. 그러나 국외 거는 등기불문한다.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 권리 쭉 나와 있죠? 읽어보는 거예요. 정리. 자, 그 다음 기타 자산. 종류가 네 가지가 있네요. 자, 1번은 영업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함께. 그 다음 이축권도 함께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처럼 양도세를 계산한다고요. 그리고 이용권, 회용권은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붙으면 무조건 기타 자산이다. 그리고 4번은 과다보유법인 주식이다. 주식을 팔았지만 뭐다? 부동산이 과다니까 부동산처럼 과세하겠다. 기타 자산. 자, 그래서 3번까지가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과 관련 있다. 그래서 1호, 1호, 1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타 자산까지가. 그 다음 주식은 부동산과 관련이 없으므로 2호.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팔았을 때는 소액주주는 과세를 안 합니다. 대주주만 과세한다. 그 다음 파생상품은 3호. 제목만 알아두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자, 1번의 답은 2번이네요. 답은 2번. 국외 거니까 문제가. 국외잖아, 문제가요. 지역권은 X.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항상 시험장에 가서. 답은 2번이다. 지역권은 X. 니은. 국외 거는 실질로 따져요. 국내 것만 등기 미등기 따진다고, 임차권은. 자, 그 다음 디귿은 뭐다? 배타적. 배타적 유리한 조건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리고 영업권도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함께, 분리, 틀렸네요.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 미등기 안 따진다.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과세 대상에서 등기를 따지는 거는 임차권밖에 없어요. 국내 거, 나머지는 실질로 따진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요. 만약에 문제가 국내 거라면 몇 번으로 바뀝니까? 답은 2번. 답은 2번이에요. 국외 거니까. 국내 거라면 몇 번으로 바뀌어요? 1번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 지문 정리네요. 자, 이축권.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별도. 별도니까 X지. 함께 가야 된다고. 별도. 틀렸죠? 함께 가야 돼. 그 다음 3번. 영업권도 함께. 그래서 3번은 함께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5다 X다 5. 자, 그 다음 양도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하네. 자,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 2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유상 이전이다. 그 다음 밑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똑같은 지문이 아니다. 아니다. 유상 이전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자, 그럼 위에 적어야지. 양도의 정의가 뭐예요? 양도의 정의는 등기 등록을 불문하고
사실상 무슨 이전이다? 유상 이전. 유상의 유상.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진다고요. 유상 이전이 양도의 정의다. 위에 딱 적어놔야죠, 그렇죠? 안 적혀 있잖아요. 안 적혀 있는 거는 적으세요. 양도의 정의. 자, 그럼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와 있네요. 이게 양도야. 쭉 읽어보면 돼, 딱. 자, 중요한 거는 4번, 대물변제. 대물변제, 이혼, 유자료는 양도예요.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거는 뭐다? 물납이에요, 조세. 물납도 대물변제라고요. 그리고 3번, 현물 출자도 양도다. 근데 자기 회사에 출자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므로. 자, 가장 중요한 게 5번이에요. 부담부 증여. 자, 채무는 뭐다? 양도. 그래서 증여자가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 수증자가. 근데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났다? 가족 간에.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죠? 양도로 안 본다.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 추정. 그래서 증여 추정은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 입증하면 양도세로 바뀌어요. 그 다음 6번, 적법. 적법은 계속 양도예요. 적법. 잔금이 끝나면 계속 양도다. 무효가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양도담보. 담보잖아.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그리고 8번,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 추정이죠? 그러나 공경매 등으로 이전 나면은 대가를 주고받는 거잖아. 양도로 가는 거예요, 8번. 원칙은 가족 간의 이전은 증여 추정이다. 그러나 입증되는 거래 또는 뭐다 대가가 나가는 거 공경매 교환은 가족 간에도 양도로 본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고. 그래서 4번, 5번이 제일 중요하네요. 자, 그다음 밑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이거는 권리 면적이죠?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라 배웠어요? 매각 시. 매각 시. 또 하나, 감환지도 양도예요. 이거는 권리 면적이야. 감환지도 양도로 본다고요. 청산금을 받기 때문에. 증환지는 취득으로 보고. 자, 그 다음, 교환은 양도인데 경계 변경이잖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까지? 20% 이내. 20%까지만 양도로 안 봐요. 그 다음 4번. 양도 담보잖아. 계약을 체결할 때는 빚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봐요. 어떨 때 양도로 가? 채무 불이행 시. 위에 7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7번 나와 있잖아요. 이건 담보로 보는 거예요. 자, 5번.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위자료가 양도예요. 그 다음 명의신탁도 이름만 빌려주는 거 이거는 증여로 갑니다. 그죠?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환매권 행사 내 것을 내가 다시 찾아오는 거지 소유권은 양도가 아니다. 그다음 8번 무효 신탁해지 양도가 아니다. 자, 9번 공경매는 양도죠? 그러나 본인이 재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양도가 아니다. 그냥 공경매는 양도예요. 자, 10번 나왔자. 가족 간의 이자는 증여 추정. 증여세 물어야 되다. 입증 증명되는 거래는 8번 나와 있어요. 양도로 본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입증 못하면 증여 추정이라고요. 이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거. 자, 넘어가죠. 자, 문제를 확인해 봐야죠. 대표 유형. 이거 답안지 없어요. 절대 답 달라 하지 마세요. 없어요. 답안지 없다고요, 이거는. 한번 풀어봐요. 4번.
자, 1번. 이거는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은 5대5예요. 둘 다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옆에 적어야지. 지분 변동. 6대4. 지분 변동. 지분 변경이 일어나면 양도예요. 자, 그 다음 2번은 환지 처분 보류주는 양도가 아니죠. 근데 옆에 뭐가 나왔어? 매각. 돈 받으니까 양도로 본다. 자, 양도의 정의예요. 그 자산, 유상. 그 자산은 열거된 것만 양도해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파. 그 자산. 자동차는 양도가 아니라고요. 그 자산, 유상. 그리고 뭐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뭐라고 적었어? 등기불문. 실질로 따져요.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다 미등기로 팔아버리지. 자, 4번은 부담부증이었다. 누구랑 일어나? 배우자. 대가가 없어요. 채무를 인수 인정 안 해요. 전체 증여세.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요. 원칙이. 왜 틀렸어? 항상을 지워야지. 그러나 입증하면 양도로 바뀌어요. 항상을 지워야 된다고요. 입증될 때만 채무는 양도로 봐. 자, 그 다음 적법이다, 무효다. 무효.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그 다음 테마 3.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 근데 거주기간은 어떻게 따져요? 보유와 거주 헷갈리면 안 돼요. 거주는 딱 하나. 주민등록표로 따지죠. 전입일, 전출일. 전입일에서 전출일. 딱 하나니까 보유기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유기간. 자, 오늘 수업은 뭐다? 지금까지 갈고 닦은 실력을 한 방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멀었구나. 열심히 내년에 또 해야 되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벌써 이제 붙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막판 이제 뒤집기를 한다고요. 열심히 하면 60점 맞아요. 일반, 매매.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 청산일이지? 계약상이다, 사실상이다, 사실상.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 안 따져요. 실질 주고받은 날. 자, 실질 주고받은 날. 그래서 대금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세 글자로 양도일. 근데 포인트가 뭐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했지?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그러나 양도,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해요.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한다. 이유는 뭐다? 빨리 거들려고. 가액 따질 때는 포함한다. 구분하고. 예외는, 자, 불분명할 때는 등기로 따지고 빠를 때도 등기로 따져요. 나머지는 읽어 보면 돼. 장기할부는 소인사 중 빠른 날.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 다음 수용도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이상한 거 들어가면 안 돼요.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이라고요. 수용되는 경우. 그럼 이제 소송 걸지? 그럼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잖아.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 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그 다음 환지 처분 권리 면적이지? 별 표시 딱 하고 과거로 돌아가잖아. 수용당할 때 속속했어. 환지 전. 그래도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그러나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공법으로 돌아와요.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 길. 다음 날 꼭 붙어야 돼요. 세법은 다음 날이 없으면 무조건 틀려요. 자,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지? 소송 좋아하지 말아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확정 판결을 하면 큰일 나요. 당초 취득일. 자, 시효 취득도 과거로 돌아가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점유를 개시한 날. 그래서 5번, 6번, 7번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 많이 걷겠다. 5, 6, 7은. 자, 완성 확정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잔금이 끝났어요.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완성돼야 취득일이죠?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대금 완납일에 속으면 안 돼요.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이 허가받아야지 사용승인서급일. 무허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그 다음 10번 조심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빨리 받든 늦게 받든 양도일. 돈 받은 날에 무조건 절대로 허가일을 쓰면 안 돼요. 허가일은 신고기한 따질 때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나왔다. 그럼 돈 받은 날이 언제야? 1번으로 가는 거야. 대금청산일. 절대 허가일을 쓰면 안 된다. 허가일은 어디서만 쓰는 거다?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따질 때. 왜?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니까. 무조건 대금청산일이에요. 허가일, 허가일은 신고기한. 자, 11번도 알아야 돼. 취득시기의제. 옛날 취득가액은 낮잖아요. 취득가액을 올려줘야지. 8485. 몇 호 자산?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 항상 1호는 기타 자산이다. 실지 취득일과 관계없이 취득일을 언제로 본다?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시기의제. 8485. 자, 대표 유형 한번 풀어보라. 자, 1번. 1번은 실제로 받은 날 맞죠? 이 실지는 사실상이다, 계약상이다. 사실상.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건축물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잖아.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맞네. 자, 그 다음 뭐가 나왔다? 수용. 틀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죠. 왼쪽에다 나와 있어요. 수용 중 빠른 날. 답이 3번이네. 자, 그 다음 4번은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전차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뒤에 게 답이라고요. 등기 접수일. 자, 5번. 환지 처분. 증가 감소가 있다. 증가 있잖아. 그럼 공법으로 들어와요. 다음 날. 꼭 확인해야 돼요. 증가 또는 감소가 없으면 과거로 들어가요. 환지 전. 이렇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 있어야 오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이론 정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양도세 계산 과정. 이 식을 알아야지. 자, 1단계는 양도 차이 구해야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라. 필요경비는 몇 개를 합쳐서 얘기한다. 3개. 그럼 양도 차익이 나와.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특공제. 그러면 소득금액이 나와요. 그럼 소득에서 빼는 게 기본공제. 그럼 과세표준이 나온다. 그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럼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개. 원칙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실거래가액. 자, 2번은 예외가 있죠. 확인이 안 될 때. 인정할 수 없을 때는 추계해요. 그래서 추계 순서가 뭐다? 매감 환기. 매감 환기야. 취득가액을 얘기한다고요. 양도가액은 뭐라고 배웠어? 매감기. 그래서, 자, 1번 원칙 가자고요. 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면 과로거를 적으라는 뜻이에요. 원칙은 이렇게 적고. 자, 2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항상 양도가액이 기준이에요. 2번도 조심해. 만약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양도가액도 기준시가. 반대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양도가액은 1번으로 가는 거야. 실거래가액으로. 그래서 양도가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2번 지문이 뒤바뀌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취득 당시, 양도 당시야, 취득 당시야, 취득 당시. 그럼 순서 매감 환기죠? 그럼 매감 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해야지. 공식이 뭐다? 취공. 필요경비 두 녀석은 계산공제하는 거야?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물건별 공제율. 그래서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몇 프로? 3%. 미등기도 해줘요. 0.3. 그리고 지전임의 사용권리 이용권리지. 지전임의는 7%. 여기까지가 등기 대상이야. 나머지 취득권리 그리고 주식이나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죠. 일률적으로 1%. 토지 건물은 3%예요. 지전임의 이용권리는 7%. 미등기는 1%. 등기 미등기 따진다. 그러나 밑에 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1%라고요. 이거 숫자 배열 어떻게 돼? 337 박수를 혼자 치고 있잖아. 337 박수 혼자 치잖아. 외로우니까 뭐 누구 옆에서 쳐? 개 옆에서. 계산공제 유리해요. 우리나라 개가 너무 많아. 막 네 명에 한 명이래. 아, 강아지는 동물을 사랑하는 거죠. 큰 게 안 키웠으면 좋겠어. 막 까만 게 있잖아. 무서운 게 있잖아. 막 물면 안 놓아. 그걸 공원에 입마개도 안 하고 막 싸돌아다녀. 난 그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막 씩씩거려. 그 어떤 아저씨도 힘들어. 힘이 세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자, 그렇게. 자, 3번. 특례 나와 있죠? 자, 취득 당시 실거래가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 추계하지? 네, 추계해야 돼. 뭘 적은 거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은 거야. 만들어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었으니까 이거 추계한 거지? 옆에는 뭐 해야 돼? 필요경비. 반드시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 한다. 그럼 금액이 나오겠지? 이거는 짜가비용이야. 그러나 실제 나간 돈이 뭐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선택할 수 있어. 그럼 이게 1의 금액, 2의 금액. 이게 합쳐보니까 1억이야. 이게 합쳐보니까 3억이야. 그러면 얼마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3억을 큰 거. 이거 절세하는 방법이에요. 둘둘 비교해서 큰 거를 공제한다고요. 그래서 특례 나와 있죠? 과로 뭘로 적었다? 환산취득가액. 적으면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합계액 적어. 1억이라고. 그러니까 실제 비용.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합계액이 3억이라고 적어. 그러면 어떤 거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3억을. 3억을. 그래서 둘 중 큰 걸로 공제받는 거예요. 왜? 실제 3억 나갔잖아. 짜가는 1억이잖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이거 절세하는 방법. 양도 차익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법조문은 어떻게 나와?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결국 둘 중 큰 거를 빼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대표유형 문제 6번 한번 풀어보세요. 6번. 자, 1번. 뭐를 몰라? 취득 당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헷갈리면 안 돼요. 취득 당시니까 뭐다? 매각 만기. 뒤바뀌었죠? 뒤바뀌었잖아요. 환산 취득가액과 감정가액이 뒤바뀌었어요.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 2번은 확인할 수 있다. 있다. 그러면 실질로 적어주는 거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실거래가액. 그럼 뭐를 적어줘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줘야지.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증빙서류 보관하고 이건 필요경비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다. 그리고 4번은 맞죠? 기준이 양도가액. 뒤바뀌면 안 돼요.
뒤바뀌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액. 그럼 추계했잖아. 추계했잖아. 그럼 옆에 뭐 해줘야 돼?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항상 추계하면 계산공제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이거 다섯 글자로. 맞죠? 토지니까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이거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 그래서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으면 계산공제를 해줘야 돼. 옆에 필수입니다. 이번 시험에. 이거 다섯 글자로 계산공제. 공식이 취공이라고요. 절대 양도 당시 하면 안 돼요. 취득 당시야 필요경비니까 양도 당시에 속지 말자. 답은 1번.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1번으로 내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자, 우리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구할 때는 실지 금액을 적어주면 되는 거죠. 실지 금액을 적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실지 비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의 양도비. 실거래가액으로 구할 때. 그럼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와. 자,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경비.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제 못 받는 거. 이거. 자, 그래서 양도가액, 취득가액의 특례.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원칙은 뭘로 주는, 뭘로 적어주는 거야?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실지비용 적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례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1번. 특수관계인.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했잖아. 기준이 양도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저가 양도. 특수관계인가 짜고. 자, 그 다음 미달하게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양수잖아 이쪽은. 양수는 뭐다? 고가. 고가.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적으면 이게 줄어들지? 취득가액을 낮게 적고 높게 적으면 줄어든다고요. 특수관계인가 짜고. 그래서 양도세가 줄어들었을 때, 인정됐을 때, 인정됐을 때는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해요. 거기는 없지만 인정됐을 때 부당하게 양도세가 줄어들었다고 부당차가 들어가요. 부당차가. 인정했을 때는 시가로 계산한다. 그러다 인정할 때는 화살표 나왔어요. 숫자.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5%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에 또는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거래가액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5% 또는 3억 이상.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부당하게 양도세 띄어먹었지? 시가로 계산한다. 이거 숫자 어떻게 돼요? 오빠 3억. 3억 줄게. 5%예요.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안 했어. 무신고. 그럼 정부가 결정하지? 그럼 정부는 뭐를 보고 등기부 거래가액을 확정하고 안 하면 돼. 추정한다. 추정해서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추정. 엉터리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가액이 제로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만들어야죠? 법에 의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다. 옆에 적어.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현재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다. 현재는 언제라고?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받으면 증여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현재 취득가액을 만든다고요. 증여받으면 증여일 현재, 상속받으면 상속개시일 현재, 양도일 현재. 그러면 안 돼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4번이네.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 이월과세. 토건, 특, 취득권리. 네 가지만 이월과세를 적용해요.
양도세 대상 중에 네 가지 토건, 특, 취득권리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월과세는 지상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입주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토건, 특, 취득권리만 돼요. 이월과세는 항상 이월과세는 뭐를 기억해야 돼? 세 가지. 세 가지 누구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지. 뭐를? 취득가액도 증여자 걸 적고. 그 다음 보유기간 따질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 따져야지. 이렇게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취득가액도 증여자 걸 적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따질 때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배우자의 취득 당시. 증여 당시 하면 안 돼요. 이거 세 글자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자, 그럼 이제 근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수중자야. 그래서 수중자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 거를 적어주는 거라고요. 양도세 못 떼먹이니까. 그럼 수중자는 증여세도 냈지? 증여세. 그래서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아주 중요한 질문이 화살표. 그냥 증여세는 공제를 못 받아.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만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상속세 증여세는 공제를 못 받아.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 자,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월과세는 세 가지야. 하나 둘 셋. 그리고 또 하나 둘 세 가지 딱 기억해야지.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 그리고 증여세는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줘.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딱 세 개 세 개가 기초예요. 자, 그 다음 2번 필요경비. 자, 필요경비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항상 이월과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증여자 기준으로 세 가지. 그리고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아니라 수중자. 그리고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빼줘요. 필요경비. 결국 그러니까 양도세만 걷겠다. 그 얘기죠? 자, 실제 취득가액. 자,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면 매입가격. 이게 원가잖아. 그리고 취득농면허세는 더해요. 기타 부대비용. 합해서 취득가액이 된다고요. 재산세, 종부세는 공제 못 받아요. 상속세, 증여세 공제 못 받아요. 단 증여세. 어떤 증여세? 이월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과세니까 양도세에서 공제해 준다고요. 자, 그 다음 부당이익계산. 부당자가 들어갔다 이거잖아. 특수관계인가 작고 낮은 가액으로 팔았지 저가양도. 저가양수하면 틀려요. 뒤바뀌면 안 돼. 항상 기준점은 양도 양수야.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고. 그럼 이 거래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적어라? 시가. 그래서 초과액이나 미달액은 제외해요. 그래도 초과액은 제외한다. 시가가 양도, 취득가액, 양도가액이 된다고요. 부당자가 들어가면 시가로 구한다. 자, 2번. 자, 2번은 쟁송. 소송비용, 화해비용,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뭐다? 다른 소득, 타소득,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았지? 그럼 이중공제 방지를 위해서 산입된 것은 제외. 다른 소득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은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제받는 거예요. 이중공제 받지 말아라. 자, 그 다음 3번은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거산해다. 이게 무슨 이자야? 장기 할부이자예요. 할부이자는 주기로 약정한 거잖아. 그래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죠. 할부이자입니다. 그러나 지연이자
추가 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제 못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이자도 공제 못 받아. 대출 이자. 대출 이자도 공제 못 받아. 대출 안 받는 사람도 있잖아. 안 받는 사람은 약정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할부 이자. 장기 할부 이자만 공제 받는다. 포함해서. 자, 이게 뭐다? 실체 취득가액이에요. 자, 그 다음 자본적 지출액. 절대로 수익적 지출액은 공제 못 받아요. 수익 자본적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거지. 근데 영수증을 갖고 있어라 이거지. 근데 옆에 증명 영수증이 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제해줘? 금융거래 계좌이체 금융거래로 증명하면은 공제를 해줘요. 원칙은 수취보관해라. 수취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증명거래로 증명하라. 계좌이체 등을. 자, 그래서 취득 후. 자, 취득 후 나가는 게 자본적이에요. 소송비용, 화해비용, 자본적 지출액이다. 또 나왔잖아. 다른 소득금액에 산입된 것은 공제받았으니까 제외. 그리고 용도변경, 이용편의, 뭐 장업을 철거비용, 묘지비용 다 이런 게 뭐다.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다 자본적 지출액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 3번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다 이거는 뭐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재건축부담금 왜 지출하나요? 아파트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나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건 아니에요.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그래서 딱 세 가지야.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수익자부담금. 약자가 뭐다? 개재수네. 개재수업. 알아들었나요? 개재수야. 개재수야. 알아들었어요? 자, 양도비용. 자, 양도비용은 직접비용이야 간접비용이야? 직접 나간 돈이에요? 직접 나간 돈 간접하면 안 돼요. 직접 계약서 작성 직접이잖아. 공중비용 인지대 소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증권거래세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 다 공제받는다고 이러. 증권거래세가 왜 나와? 대주주. 대주주는 양도세도 물고 거래세도 물지. 이중과세니까 양도세만 물고 증권거래세 공제한다고. 자, 국민주택채권 만기 전에 팔면 손해나죠? 매각차선도 공제하는데 누구에게 팔아야 돼? 금융기관.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한다. 틀려요. 사채업자 앞에도 팔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거기 지적조사사업이죠. 제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첫 번째는 감소받은 조정금은 비과세야. 특별법에서 내 땅이 줄어들었어요. 비과세한다. 그러나 증가해서 받은 납부, 증가하여 납부한 조정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요.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고요. 예? 아, 제외는 필요,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공제받는 거고,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 못 받는 거. 이런 조정금은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결론이 알아들었나요? 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소해서 돈을 받으면 비과세하고, 증가해서 납부한 조정금은 돈이 나갔잖아. 그래서 이 땅 팔아먹을 때 필요경비에서 제외,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어, 이거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용어 정리 잘해요. 포함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 제외하면 공제 못 받는 거, 공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금 혜택 안 주는 거. 어, 공제 안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비과세는 좋은 거야. 그러나 밑에는 뭐다? 안 좋은 대신에 뭐다? 내 땅이 늘어났잖아. 결국은 좋은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소송 비용, 화해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죠? 포함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근데 과로 조심해야 돼요. 각 소득금액 산입된 것은 제외. 절대 포함하면 안 돼요. 제외해서 나머지만 공제를 받는다고요. 과로 제외. 자, 그다음 부당 나왔잖아. 시가 초과액은 제외. 공제 못 받죠? 시가가. 자, 그다음 이자 상당액 나와 있죠? 포함해서 공제받고. 자,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는 부동산 가치가 내려갔지? 네. 부동산 가치가 내려갔잖아요. 자, 근데 이 감가상각비도 비용 처리하는데 어디에서 먼저 비용 처리했다? 사업소득. 그럼 사업소득에서 산입된 것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세 가지예요. 타소득에서 받은 거는 취득가액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다. 알아들었나요?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가 1억이야. 그럼 2천을 사업소득에서 받았지? 그럼 1억에서 2천을 공제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세 가지가. 절대 양도가액 하면 안 돼. 취득가액에. 자, 그 다음 5번 나왔잖아. 증가됐잖아. 증가된 거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5번. 자, 이렇게 해서 뭐 배웠어요? 양도차익 배웠네. 좀 정리되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야 돼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 볼 날도 이제 다음에 한 번만 나오면 끝났네요. 금방 1년이 가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했네요. 자, 그럼 이제 식 테마 6. 이번에는 양도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공제 대상은 물적공제로서 토건조. 자, 거주자, 비거주자, 다해주되. 중요한 거는 국외권은 안 해줘요. 항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만 해준다. 물가상승분. 그 다음 토건조만 해준다. 국내 거. 세 가지만 해줘요. 과로 조심해야 돼요. 원조합원만 해줘. 승계조합원은 제외. 투기 목적이니까. 과로 제외. 그리고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야. 3년 이상. 그럼 공제액은 어떻게 구한다?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양도 차익. 그럼 공제율은 1년에 몇 프로? 2%짜리, 8%짜리. 이거 반드시 나눠야죠. 6, 최저 6에서 최대 30.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에서 최대 80. 최저 최대. 이게 1세대 1주택이잖아. 고가주택. 1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면은 여기에 들어가요. 최저 최대. 이거 1년에 2%. 이쪽은 1년에 몇 프로? 8%. 2단 8단.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6에서 30이야. 등기 의제 포함. 등기 의제가 뭐야? 등기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는 등기로 등기된 걸로 봐서 공제가 들어가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자, 이번 1세대 1주택 고가 주택이죠? 최저 최대. 자, 그럼 이거 이게 이거 받으려면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거주자가 팔고 반드시 올해부터는 2년 거주가 꼭 들어가야 돼요. 실거주. 2년 거주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최저 24에서 최대 80%까지 올라가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또는 둘 다 안 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서 해줘요. 2년 거주 안 하면 1번으로 간다고요. 또는 비거주자가 팔더라도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3번.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각각은 2%짜리, 8%짜리로 나눈 거예요. 각각 나눈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네요. 중요한 거는 국외권은 안 해준다. 또 뭐도 안 해줘. 옆에 적어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도 안 해줘요. 넘기면 나와 있어요. 넘기면 나와 있어요. 자, 공제 배제 나왔잖아요. 자, 미등기는 안 해줘요.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항상 2주택 안 해줘. 3개도 안 해주고. 3년 미만도 안 해줘. 3년 이상. 그리고 국외거. 자,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자, 1번. 조합원 입주권은 3년을 어떻게 따져?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따진다. 전까지. 그때까지 집이 없기 때문에 절대 양도유연제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2번. 이거 네 글자로 뭐야? 2월 과세. 2월 과세. 배우자. 5년 이내. 2월 과세예요. 그럼 누구 기준이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 계산한다고요? 증여자 기준이다. 자,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은 2년 거주해야 돼요. 여기 봐, 이거. 이거 1세대 1주택이잖아. 특례는 뭐다? 집이 두 채라도 해줘. 자, 우리가 집이 두 개잖아. 그럼 원칙은 몇 년 안에 앞에 거를 팔대? 3년 안에. 3년 안에 앞에 거를 팔지? 근데 고가주택이야. 3년, 2년, 1년 안에 팔더라도 원칙은 하나로 보잖아. 아, 집이 두 개일 때는 앞에 거를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 일반 지역은. 그럼 9억까지는 비과세야. 근데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과세한다. 그럼 그때도 장특공대에 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봐. 동거봉장이잖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동거봉장. 집이 두 개잖아. 동거 10년 이내. 그럼 10년 이내에 팔면은 두 개지만 몇 개로 뭐다. 하나로 본다. 근데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과세합니다. 그때 장특공제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3번.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 6에서 30. 그리고 옆에 적어. 비거주자. 비거주자도 6에서 30. 잠깐 국외가 나오거나 비거주자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6에서 30 해줍니다. 그리고 국외 거는 안 해주고. 자, 이게 뭐다? 장특공제. 자, 그 다음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기본적으로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이게 답이야. 미등기 빼고 다 해줘. 인적공제다 이거지.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 공유자 다 해줘. 그럼 공유자는 각각 250 받을 수 있어요. 개인별로 따지니까 인적공제. 자, 그리고 장특공제는 토건조만 해줘? 토건조인데 다 해줘. 이건 양도자산.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 안 따져요. 국외 것도 해줘요. 국외 거는 장특공제를 안 해준다. 국외 거 해준다고요. 보유기간 관계없다. 국내 국외 관계없다. 포인트는 뭐다? 소득별이야. 자산별이 아니라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아까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자, 그럼 미등기 안 해줘.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거 등기 의제야. 불가능한 거.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제외. 공제해 준다는 거요. 자, 소득별이 어떻게 돼? 옆에 부동산 등 기타 자산까지 1호 자산. 주식 2호. 파생상품 3호야. 자, 그 다음 2번 내려와요. 자,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하는 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연 250.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못 받아요. 그리고 3번. 일반소득과 감면소득이 섞여 있어. 동일 연도에. 그럼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 그럼 일반소득 이렇게 섞여 있으면 250을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감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외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요. 먼저. 먼저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야. 연 250. 그리고 개정법. 국내 국외 따로따로 1호 자산만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국내 국외
1호 자산은 250, 별개로 공제. 그러나 2호와 3호는 합쳐서 몇 프로다? 250. 그래서 최대 7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내 국외 1호 자산만 250, 250.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 합쳐서 250이에요. 그럼 1호 자산은 500만 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250. 250. 500이지, 500. 그럼 합쳐서 250이잖아, 이거. 주식이라면 250. 그럼 합쳐서 얼마? 250. 그럼 최대 얼마 공제받을 수 있어? 1000만 원. 주식 합쳐서 250. 파생상품은 따로 공제해요. 그래서 250이니까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및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 합쳐서 연 250이에요. 각각 250 하면 안 된다고요. 자, 1번 밑에. 자, 소득금액은 다른 소득별로 구분하죠. 1호, 2호, 3호로 구분하잖아. 이 경우 손해가 났다. 다른 소득금액과는 통산하지 않아요. 그럼 1호끼리 통산하고 2호끼리 통산하고 3호끼리 통산한다고요. 더하기 빼기. 그래서 통산하더라도 손해가 있어.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공제 아니한다. 올해 손해난 거는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고요. 투기 목적이니까. 자,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8번 한번 풀어봐. 자, 1번. 자, 8번 들어가요. 1번은 맞죠? 1주택. 10년 이상 보유. 그럼 3년 이상 보유하죠? 거주가 2년 붙으면 10년이니까 80%. 만약에 5년이면 40%. 8단. 10년이니까 80%예요. 4년이면 32%. 8단. 자, 그 다음 2번. 비거주자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6에서 30 해준다고요. 적용한다. 자, 그럼 뭐만 해준다? 토건,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상 권리 틀렸죠? 분양권 이런 거 안 해줘요. 3년 이상. 부동산상 권리 벌써 틀렸잖아. 부동산상 권리에서 딱 하나. 조합원 입주권. 답이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포인트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보지? 그러니까 장특공제 적용한다. 등기 의제. 불가능한 거는 불이익을 안 줘. 자, 그 다음 뭐와 뭐를 풀었다? 토지와 주식은 다른 자산이잖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다. 그럼
토지와 지상권을 팔면 합산한다. 1호끼리. 자, 그 다음 9번.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죠? 보유기간 관계없이 공제한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그래서 기본공제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소득에서. 소득금액에서. 절대 양도 차익 하면 안 돼요. 자, 3번. 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죠? 구분해서 연 250은 어디에서? 양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돼? 어떻게? 양도 자산별이 아니잖아. 소득별이지. 소득이 있어야 공제하는 거예요.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그리고 감면이 나왔다. 그럼 외자가 붙어야 돼요. 외의 소득을 먼저 공제해야 돼. 당당 순서대로. 앞에 250 받으면 뒤에서 못 받는다고요. 자, 기본공제.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는 국내, 국외 별개로 가요. 국내, 국외 따로따로 계산한다. 단 두 개는 합쳐서 계산하고. 그래서 항상 국외는 별개로 세금 계산을 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10번 개정법. 10번 오더 X다. X잖아. 거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몇 프로? 몇 프로 공제해줘? 10년이니까 20% 공제해줘. 2단. 아, 10년 보유했잖아. 2년 거주했으면 80이고 몇 프로 공제해? 20% 공제해야지. 2단. 자, 11번. 주식 주식이잖아. 각각 얼마? 연 250. 틀렸죠? 각각이 틀렸어. 각각을 지워야 된다. 그냥 연 250이야. 각각을 지금 각각은 500만 원 해준다는 지문이에요. 각각을 지워야 돼. 그냥 연 250이야.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지.